안녕하세요. 이상훈 TV 2주년 특집 스페셜 MC 아나운서 한석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여러 가지를 좀 배우고 제가 좀 빼먹을 게 있으면 빼먹고 30만 유튜버의 영상 제작에 한번 참여를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커서 오늘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상훈 씨가 제가 하던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가지고 이제 유튜브 채널 연다, 아 3,000명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벌써 30만, 100배가 늘었다니까 감회가 새롭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노력을 해왔는지 볼까요? 일단 영상은요 268개, 와 많이 했네. 268개나 찍어 올렸고요. 조회수가 5,500만 뷰, 콘텐츠 하나에 평균 잡아서 한 20만 뷰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모셔보겠습니다. 이상훈 TV 이상훈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아, 아이고 이 또 누추한 곳에 또 이 귀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주인장이네 주인장. 여기 있는 애들이 저 몸값이 얼마야? 나보다 훨씬 비싼 것 같아. 네 아닙니다. 네. 형님보다 좀 비싼 것도 몇 개 있고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네. 이상훈 TV를 처음에 접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한 거. 네. 이거 얼마예요? 우리 그 비전문가들은 이런 거 하나 잘 사면 가격이 한 5배, 6배 오른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순수 취미. 너 이 열정 그냥 오로지 피규어를 좋아하는 그 마음, 영화를 좋아하는 그 마음 하나로 컬렉팅을 하는 거죠. 그래요? 그냥 딱 했는데 누가 5배를 더 주겠대. 그래도 그냥 컬렉팅? 아, 그럼 팔죠. 지인들한테 제가 네. 두 개가 생겨서 네. 하나 드리는 거 그 정도에 파는 것 빼고는 한 번도 거래를 해본 적이 없어요. 돈을 벌려고 이걸 해본 적은 없는 거구나. 그렇죠. 지금 생각하면 내가 네. 또 이렇게 저거 아이언맨 겐트리 머신이라고 있어요. 그게 네. 한 70만 원대였던 것 같은데 제가 미개봉이 하나 더 생겨서 네. 그거를 지인한테 68만 원 그 클립 보고 있나? 너 얘기하는 거야? 걔한테 제가 68만 원인가 줬어요. 지금 90만 원이 넘었어요. 아 진짜 미개봉품을 이제 예약해서 받은 것도 있지만 중고로 산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중고로 저처럼 네. 더 비싸게 주고 산 것도 있고 또 실제로 또 조금 저렴하게 산 것도 있고 레고계에서는 이미 호구로 인정이 되셨다고 보시는 분들은 보셨겠지만 요거 영상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4,400만 원어치를 샀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시세 가치로 따졌을 때 3,000만 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어우 1,400만 원 어우 와이프가 그 영상을 보고 극대노를 했는데 아, 보긴 봤어요? 네 근데 제가 피규어는 다릅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그것도 한번 하세요. 1년 뒤에 하겠습니다. 그게 오늘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너무 긴장이 됩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오늘까지 만약에 그럼 가격이 안 나오면은 진짜 이러면 뭐 이상훈 TV 유튜브 접을 수도 있습니다. 와이프가 이렇게도 해서 안 된다 하면 이거 부인한테 유튜브 채널이 삭제됐다 그래요. 어? 네. 살 때도 이거는 사면 오를 것 같아 이런 건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겠네요. 그런 건 전혀 진짜로 맹세코 고려 대상 아니고 근데 샀는데 시세가 좀 올랐다 기분은 좋죠. 아이 그럼 좋아하지 않아도 시청자분들이 좀 좋아할 만한 것들은 제가 조금 무리해서 구입하는 경우도 좀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친놈처럼 이렇게까지 많이 모아놓은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 피규어의 가격을 평가해 주실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아이고 들어오세요. 또 귀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고독한 피규어 평론가 위키피규어의 스카이러너입니다. 아 이거 또 스카이러너인데 네. 위키피규어는 예, 예. 이름을 정말 잘 지었네요. 예. 위키피규어 저도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예. 피규어 쪽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정리의 달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칭 1세대 피규어 유튜버 네 오탱TV의 오탱입니다. 아 오탱! 오탱이어서 또 오! 이거 하시는 거고 예. 오씨들은 다 이거 하는 거 같아요. 들어오기 전에 잠깐 네. 두 분 채널을 봤더니 네. 두 분 채널이 제가 들은 그 전문가들과는 좀 구독자 숫자가 좀 차이가 나요. 전문가니까 한 10만, 20만 뭐 이럴 줄 알았는데 뭐 어떤 사연들이 있는 거예요? 네, 사실 피규어 전문가로서 시작한 지가 제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아, 저보다 네. 후발주자 거기다 하나 더 하면은 야근을 너무 많이 하니까 할 시간이 좀 아, 저 회사도 다니고 있어요? 사람이니까 예. 회사에서는 이런 사람인지 알아요? 아 월급이 다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어요? 회사에서는? 아, 월급은... 내가 이 돈 주면 어디로 네. 가겠지 알고 있어요? 월급은 다 여기로 가는 걸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오탱TV님은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원래는 6,000명에서 7,000명 사이 네. 채널이 날아가고 200명으로 지금 아니 해킹당해서 자기들 이름 바꿔놨는데 네. 이 사람이 주인인데 이 사람이 지금 접근이 안 돼요 거기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 회사로 이제 들어간 거 아니냐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전혀 아니거든요. SK 소속사 바뀌신 줄 알았어요. 원래 오탱TV님 보셨던 분들은 없어진 게 아니고 새로 지금 채널을 열어셨으니까 꼭 그쪽 가서 구독 누르시고 또 재밌는 피규어 리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께 좀 사전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주변에서 진짜 제일 많이 오른 피규어 뭐 본 적 있으세요? 예전에 제가 봤던 네. 것 중에서는 기억에 남는 게 한 50만 원 정도 했던 품목이 있었는데 뭐였는데? 닥터 둠
오, 닥터 둠. 아, 닥터 둠. 네. 아, 닥터 사이드 쇼인가요? 맞습니다. 어. 한창 많이 나갈 때는 450, 내지 500 정도까지 갔던 적이 있습니다. 왜요? 금 달았어요, 누가? 피규어가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사실 이 캐릭터가 한 번 나오고 굉장히 오랫동안 다른 회사나 다른 제품들이 안 나왔던 것들이 있어요. 우리 오택님은 예. 뭐 제일 많이 오른 피규어 뭐 보셨어요? 핫토이에서 네.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마크 47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홈커밍에 나왔던 기체인데 잠깐 나왔지만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40만원에 발매를 했다가 105만원에 팔린 기억이 있습니다. 두 배 이상 뛰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얼마 전에 재발매 확정이 되면서 40만원으로 이제 다시. 그 피규어가 저기 있습니다. 아~ 정가 주고 사긴 했는데 네. 어 이게 100만원 넘다 하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다시 정가가 됐더라고요. 아, 그때 팔고 하나 더 사지 그랬어. 그런 정도의 우리가 수완은 없죠. 그러면 지금 두 분이 얼핏 이렇게 눈으로만 싹 스캔을 하셨을 때 여기는 좀 올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두 분이 진짜 저보다 어떻게 보면 시세 쪽으로는 훨씬 더 전문가시기 때문에 한번 총 자산가치를 한번 보고 싶어요. 좋아요. 저도 궁금하고 아마 우리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도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자 그럼 가치를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채널 고정하세요. 또 어렸을 때부터 좀 친숙한 사람들이 좀 나오네요. 네. 오늘 최애 슈퍼맨. 아 저스티스 리그에 나온 슈퍼맨이구나. 네. 아 형님 언제 세대요? 옛날 그 슈퍼맨이었어요. 네. 크리스토퍼 리브. 그렇지. 아 제가 크리스토퍼 리브를 너무 존경해서 영어 이름이 크리스토퍼예요. 아, 네. 또 잘 어울린다 형님. 그 슈퍼맨이 난 너무 멋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제가 또 저희 별명 중에 변신 전 슈퍼맨이 있습니다. 아 형님 진짜 약간 슈퍼맨 옷이 있어요. 여기 한 자리 비었네 여기. 아 요거 지금 비닐 있는 거는 네. 아직 뜯지 않은 제품 미개봉 제품이고. 요거는 이상훈 TV에서 곧 네, 리뷰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미개봉 제품 저런건 얼마예요? 요거요? 요게 29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새거? 새거가 그럼 맞죠? 29만원 지금 얼마인가요? 중고 기준으로만 25 정도. 얘가 조트맨 조트맨인데 그 소어사이드 스쿼드 한정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가격이 높았던 친구입니다. 아. 30만원 한 중반대가 원래 넘어갔던 녀석이에요. 지금 얼마 정도 합니까? 현재 가격 20만원이라고 해도 이제 안 살 분위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한 게 18입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사실 배트맨이 이렇게 나쁜 놈으로 나오는 건 되게 드문 경우니까 제가 볼 때는 희귀성이 있거든요? 희귀성이 있지만 원하는 사람이 없다. 아하. 사실 영화상에도 거의 보여주지도 않는 그런 거라서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왜 샀어요? 저는 이제 이거 라인을 다 모아야 되니까 댄서 드레스 버전이 없는데 얘가 유일하게 안 산 하나가 그게 올랐더라고. 그거 지금 올랐어요. 이 친구도 올랐어. 어? 제가 이거 20만원 초반대 샀는데 35! 많이 올랐네. 거의 두 배네. 거의 두 배네. 네. 아, 얘네들은 그 후속 영화가 나와도 안 오를 것 같아요? 이미 이제 다른 배우가 배우가 갈리면 또 안 되는구나. 네가 사서 배우가 갈린 거 아니지? 그렇다는 생각도 있는 거 같아. 여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네. 포세이돈. 저스티스 리그에서는 부진했지만 한 칸 옆으로 붙일까하면 아쿠아맨은 성공했어. 창이 다르고 창도 다르네. 수트가 다르다. 네. 그건 쟤는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아, 얘 이 팀이 다 안 좋네. 얘가 나오면서 같이 팀킬. 다 뭐 볼 거 없습니다. 얘네들 뭐 다들 말을 못해. 말이 뭐지 말이. 왜냐면 DC 애들이 네. 전체적으로 가격 방어를 잘 못해요. 아, 왜 그러지? 얘는 괜찮잖아. 얘 조금 괜찮지 않나요? 나이트메어 얘. 처음에는 가격 방어를 좀 잘하다가 네. 영화가 이제 폭망이기 때문에 배트맨 대 슈퍼맨 버전인데 네. 저스티스 리그가 팀킬을 저스티스 리그가 많이 잘못했네요. 지금 올랐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거 올랐을 것 같아요. 히스레저가 더 이상 우리가 잘 쓰니까 마침도 좀 화려하기 때문에 얘는 더 비쌌을 것 같아요. 50% 할인을 해가지고 아, 네. 저는 50% 할인을 했어요. 70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40 이하 지금. 이건 얘 떨어졌고 얘 떨어졌어요. 맞아요. 네. 얘는 몰라서 이게 지금 다른 거예요. 나는 오른 걸 샀어요. 오른 거 얼마에 샀어요? 저요? 이거 90. 아 그러면 딱 그냥 딱 그 정도. 지금 90이에요? 지금 90. 이거 신품때라고 해야 돼요. 처음 나왔을 때. 신품때는 50대. 근데 이런 거는 90이라도 구할 수 있는 게 다인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역시 형님 명예하십니다. 세상은 다크나이트 배트맨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지. 그거예요. 이런 게 하는 겁니다. 멋있다 이 박스. 네 이거 이제 곧 또 리뷰하니까 또 네, 기대해 주시고 저기 리뷰해갖고 네. 잘 세워놓고 박스 낮추라. 형님 집에 갖다 놔. 박스 없으면 형님 이거 가격이 훨씬 많이 떨어져요. 그래 또 박스는? 아이 박스가 좀 많이 되시나 봐. 야 우체국 박스에다 그려도 아니 아닌데.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쪽을 토탈을 내보면 2개밖에 안 오는 거예요 지금? 네. 진짜? 예. 이것이 DC의 현 주소? 야 저는 개인적으로 네. 굉장히 좋아요.
닥스베이더 좀. 한때는 너무 좋아해서. 형님 세대는 또. 옷도 시커멓게 입고 다녔어. 네, 진짜로. 헬멧도. 헬멧도 저, 저런 네. 헬멧 쓴다는 얘기 있어요. 헬멧 스피커가 있었지. 아. 하. 이거 나오는 거. 소리는 진짜 그럴듯해. 몰랐나요? 출시하자마자. 떡 나는. 진짜로? 왜? 너무 많이 만들었어. 거의 한 일주일 단위로 떨어진 것 같아. 닥스베이더인데? 사실 이 정도 사이즈는. 네. 어떻게 보면 좀 유전층이 한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주 18인치가 좀 안 좋은 줄 알아요. 다른 좀 그랬네. 앞을 너무 세게 하나. 18인치가 좀 안 좋은. 요것들은 아마 출시가 안 돼서 네. 아마 시세를 보실 수가 없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핫토이에서 네, 저한테 또 먼저 보내주시는 거죠. 핫토이 피규어 중에 난 얘가 이때 이런 잘 만들었다 싶어서. 지금까지 핫토이 아이언맨 이 쿼터 스케일 18인치는 다 가격이 올랐어요. 아 진짜? 그래서 뭐 전례를 보면은 이 친구도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킹아츠 시리즈입니다. 요거 저 진짜 시세 궁금해요. 마크 1부터 46까지 쭉 한번 리뷰를 해드렸었던지 궁금하시면 요거 검색하세요. 이쁜 박스에 들어있는 애들은 뭐예요? 호로바버를 주문을 한 거고 저 박스만? 마크 1부터 7까지 원래 네. 들어가 있는 게 보통 있으니까 아니, 요걸 주문을 했었죠. 이 박스도 그 안에 들어있는 애들하고 맞게 돼 있네요. 다 맞죠. 이 모양이 다 다르네. 그래 형님 나 더 큽니다. 이 정도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너 행사 다니면 되게 열심히 하겠다. 최선을 다해. 그래야 내가 장난감 사니까. 행사장의 아이언맨. 아 좋아. 자 그래서 궁금한 건 가격입니다. 요 9인치들은 요 얼마쯤 해요? 정가는 원래 25만원이었다가 29만 8천원으로 올랐어요. 개당. 평균적으로 네. 여러, 물론 이제 높은 것도 있고 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네. 20원더 예. 지금 다시 사? 그럼 열겁니다. 더 사라고요? 그럼 다시 20만원 아 더 싸게 사서? 물타기 하는 거지. 그렇지. 주식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외고 있다가 더 그렇게 많아. 그래서 아까 이거 처음에 사는 게 아니고 처음에 하나를 샀기 때문에 네, 그러면 다 모으고 싶지 않아. 내가 어? 마크 1을 샀으니까 마크 10을 더 사고 싶어. 12 사고 싶어. 그러면 이제 46까지 이러다가 미친놈처럼 이렇게 산 거예요. 아니 멈출 수도 없고 팔라니까 아까 말대로 똑같은데 이거 파는 것도 안 이상해갖고 차라리 내 우리 구독자분들 보여드리자. 라인을 담아보자 해가지고 나만 정가 29만 8천원 주고 그걸 또 샀어. 사자마자 연말에 얘네가 할인을 때리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어떤 나는 몰라. 누가 캡처해서 보내줬는데 아 상우님 어떡해요 라고 누가 커뮤니티에 올렸더라고. 왜요? 봤더니 이걸 리뷰하자마자 그거를 땡처럼 줘요. 30% 할인하더라고. 후덜덜하네. 네. 여러분 라인병은 몸에 해롭습니다. 아, 그걸 라인병이라고 부릅니까? 예. 호칭이 있어요? 정식 호칭이? 예, 저는 라인병이라고 부릅니다. 아, 라인 디지즈. 저라면 한 요쯤에서 이제 아니다 싶어서. 멈췄을 텐데, 아, 난 멈추지 못하는데. 아니에요. 예, 괜찮은 제품들이에요. 예, 괜찮은 제품이에요. 괜찮고, 아,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는 네. 약한 부분을 보여드린 것 같아요. 시세가 좀 떨어지고, 저도 압니다. 하지만, 이쪽 라인은 자신 있습니다. 아, 좋아요. 여기는 이제 마블이고요. 인기 좋은 제품들만 있기 때문에. 우리 저 자신 없는 걸 지금까지 봤고, 그럼 지금부터 자신 있는 걸로 가보겠습니다. 네.